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산왕 고구마입니다. 니혼노 센파이 다치모 곤니치와 고구마 데스. 오늘은 뒤에 보이시죠? 예. 아키하바라에서 스타트를 했는데요. 선배님들 중에 아키하바라에 좀 가성비 좋은 호텔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아키하바라에 있는 좀 가성비 좋은 호텔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체크인이 3시부터라 지금 시간이 조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밥을 먼저 먹고 호텔 가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랬지만 선배님들, 네, 잘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나오면은 아키하바라를 대표하는 건물인 라지오 회관. 네, 참고로 오늘 점심 메뉴는 츠케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가게가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에요. 멘야 무사시. 여기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체인점은 아닌데, 이 신주쿠 본점에서 배워서 나온 사람들이 본점을 많이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멘야 무사시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메뉴는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치킨맨 먹도록 할게요. 네, 선배님들 보시면 이렇게 한국어도 있거든요. 선배님들 주문하기 편하시도록 한국어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먹을 거야. 인기 메뉴. 라면집에서 뭐 먹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제일 위에서 왼쪽 거 시키면 되거든요. 네, 요거. 면 양이 곱빼기 두 배. 예. 저만의 노하우를 하나 선배님들한테 전수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깨맨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깨맨은 이야기 안 하면은 면이 차갑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뜻하게도 가능해요. 그거를 아트몰이라 그러거든요. 면을 따뜻하게 해줘요. 추가 요금 없이.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면이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좀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아츠모리로 부탁을 했거든요. 일본말로 아츠모리 데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면 돼요. 참고하세요. 하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여기 양두 배는 엄청 많은데 큰일 났다 어떡해. 이 지점은 제가 6년 만인가 7년 만에 오는 거라 이렇게 면 많은 거를 깜빡했어. 이렇게 많이 먹을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거든요. 면이 또 다른 데보다 두꺼워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나. 네, 면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도톰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면이에요. 면 맛있어. 이게 큰 삼겹살, 네, 차슈 있고, 네, 일반 차슈. 그 다음에 이런 계란도 있고. 네, 보시면 이렇게 수프에도 이렇게 차슈가 있어요. 네. 일단 일반 차슈부터. 수프에 딱 찍어가지고. 와우. 대박. 그냥 녹아. 녹아, 녹아. 차슈 예술인데요. 의외로 추워가지고 저처럼 아츠모리로 먹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네, 베이컨 차슈 가볼게요. 삼겹살이야, 삼겹살. 이거는 약간 부드러운 차슈보다는 구운 차슈라 씹히는 맛이 좀 있거든요. 와, 옆에 일본 사람 면치기 진짜 잘하는데요. 네. 제가 질순 없지. 테이블에 요게 있거든요. 예, 스프왈이라는 이게 뜨거운 육수가 들어가 있는 보온병이 있어요. 이거를 이 육수를 이 수프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게 막혀있던 게 싹 내려가거든요. 싹 내려간다.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대박 다 먹었어. 고치소사마데시타. 배불러. 제가 면을 좀 잘 먹는 편인데요, 솔직히 두 배는 너무 많고 1.5배가 딱 적당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제 지인들도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 10명 정도 데려가면 5명은 미친 듯이 맛있다 그러는데 5명은 너무 짜고 느끼하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관광객들보다는 일본 현지인들이 많이 가고 좋아하는 라면집이라 한국에서 드시던 그런 돈코츠 라면이랑 조금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꼭 생각하시고 가세요. 밥도 먹었겠다. 호텔 가기 전에 조금 아키하바라 산책 겸 구경 좀 갈까요? 메이드 카페. 여기 만다라케인데요, 여기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약간 빈티지 구제 피규어 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약간 옛날 그런 걸 좀 많이 팔거든요. 네, 여기 카레집인데요, 역시나 아키하바라. 정말 안에서 이러니까 일을 하려나. 메이드 카페 같은데요. 한집걸로 한집이 메이드 카페인데요. 야, 호텔 근처는 완전 조용한데요. 길을 하나밖에 안 건넜는데도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네. 네, 오늘 1박하는 호텔이에요. 이름이 끝내줘요. 슈퍼 호텔 프리미어. 네, 보시면 여기 스파 호텔은 이런 식으로 비계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취향에 맞게끔 가지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방에는 파자마가 없으니까 여기서 가지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좋은 게 온천이 있어요. 네, 이따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뭐 칫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 샴푸, 린스 뭐 이런 거 엄청 많다. 마스크팩도 있고 스킨이랑 로션이랑 굉장히 많은데요. 대박. 비비크림까지 있어. 네, 그리고 여기 좋은 게 바 라운지가 2층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커피라든지 마시는 거 그냥 이용을 하면 된대요. 오, 넓다 생각보다. 베란다 나가보도록 할까요? 뭐 뷰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테라스가 있다는 거에 감사할 따름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 분위기가 엄청 어둡네. 네, 이렇게 보시면 비밀번호로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보거든요. 호호호. 오픈. 엄청 좁다. 일단은 여기부터 볼까요? 뭐 좁긴 한데 어차피 여기 대욕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샤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와, 좁긴 좁네. 근데 워낙 좁은 데를 많이 봐가지고 적응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묵은 방은 7층인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 맞은편에 회사가 있네. 눈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겠네. 네, 여기에 뭐 충전할 만한 USB 꽂는데 있고,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선, 있고, 밑에는 컵이랑, 이건 거울이겠지? 예, 역시 거울.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도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약간 밥 먹으러 가기는 그렇고 술 마시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술. 예. 호텔 근처에 또 가성비 좋은 이자카야 찾아냈거든요. 퇴근하는 사람들 많다. 여기 아키하바라도 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회사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오늘 가는 가게가
1호점이랑 2호점이 있는데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위에는 지금 전철이 다니고 지금 여기 밑에가 이렇게 가게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1호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갈 가게는 1호점 말고 2호점을 가려고 하거든요. 네, 2호점이 최근에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가 2호점인데 보자 분위기. 여기는 확실히 생긴 지 별로 안 돼서 분위기가 굉장히 밝다. 근데 여기는 좀 너무 깨끗하다. 저는 너무 이자카야가 깨끗하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원래 2호점 가려고 그랬는데 1호점 가야겠다. 1호점이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2호점 가려고 했지만 여기 1호점 갈게요. 예. 24시간이래. 여기 저렴한 건 알고 왔는데 너무 싼데요. 와, 맥주가 190엔 밖에 안 해요. 오, 대박인데. 간만에 맥주 한 잔 때려야겠습니다. 네, 제가 평상시에 마시는 술이 하이볼을 자주 마시거든요. 말도 안 돼. 하이볼이가 150원 밖에 안 해. 1500원. 대박. 네, 선배님들 건배. 네, 이거는 술 시키면 주는 오토시라는 거거든요. 약간 자리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말도 안 돼. 안주가 50엔짜리가 있거든요. 안주가 대부분 뭐 250엔, 뭐 180엔짜리도 있고. 아니 뭐 500엔 넘는 게 거의 없네. 대박이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저렴한데 오면은 보통 종이 그 물수건이거든요. 제대로 된 물수건이야. 제가 이런 데 오면 꼭 시키는 게 이거 시오 캐베츠거든요. 이게 여기 가게의 제일 인기 메뉴 도루야끼라고 하거든요. 네, 도루야끼 닭고기거든요. 숯불로 구웠나? 맛있네. 아직 안 빨갛지? 저 술 먹으면 금방 빨개져가지고. 네, 조심해야 돼. 벌써 눈 좀 빨개진다. 네, 두 번째 술 시켰어요. 하이브루. 이게 1500원. 그리고 이게 이 가게에서 굉장히 간판 메뉴 같은 거거든요. 닭껍질을 구운 게 아니고 튀긴 것 같아요. 네. 바삭바삭하네. 이거 완전 맥주랑 하이볼 안주에 딱 어울려요. 근데 소스가 짠 것보다는 조금 달다 그래야 될까? 약간 간장 맛인데 조금 단 간장 맛. 벌써 생각보다 빨리 얼굴이 빨개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저 얼굴 가리고 찍을게요. 이거 맛있어가지고 또 추가했어요. 조금 단 그 교촌치킨 소스라고 해야 될까? 선배님들 말도 안 돼. 술 세 잔 마시고 안주도 꽤 시켰는데 1892엔 나왔거든요? 2만원이 안 나왔어요. 대박. 선배님들 여기 처음 왔는데 괜찮아요. 강추 가격도 싸고 맛도 맛있고 좋아. 네. 네, 저기가 호텔이고요. 여기 리서치 해둔 이자카야인데 진짜 현지인들만 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우롱하이 구다사이. 우롱하이요. 이 차는 우롱하이로. 네, 갈게요. 네, 건배.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샐러리맨들이요. 네, 정장 입고 있다. 네, 여기 술은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안주가 싸. 제가 시킨 게 요거거든요. 사시미 산택머리. 네, 나왔어요. 퀄리티 좋은데요. 와, 녹아. 퀄리티 좋은데요. 이거는 약간 부리 같다. 부리. 웬만한 횟집보다 이거 사시미 맛있는데.
맛있다. 근데 메뉴판이 대박이다. 이런 골판지로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 이거까지 시켰어요. 고로케. 고로케 왔으니까 또 ASMR 해줘야지. 아 그거. 어 배부르다. 밤 되니까 커피 말고도 뭐 이렇게 음료수 다 마실 수 있네요. 오렌지 주스랑 뭐 우롱차랑 진저에어랑. 어 설마 이거 술이야? 어 대박. 저도 이거는 모르고 왔는데 여기 위스키랑 보드카랑 진이랑 어 술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이야 저기 출근하는 사람들 봐요. 선배들 보이시나? 수고 봐. 와 수고 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요. 예 많다. 그리고 저쪽 위에 스카이트리. 아침탕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선배님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아침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람 없는 거 확인했거든요. 짜잔 이런 느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위에다가 모니터를 박아놨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선배님들 모닝 커피. 아우 시원하다.